안녕하세요, 밭넬쌤입니다. 오늘은 2년 만에 옷장에 박혀있던 교복을 꺼내 입어보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학생 메이크업과 저의 소소한 고등학교 얘기까지 같이 준비해보아요. 그리고 다이소 가발을 이용하여 어려 보이려고 노력 좀 해보았는데 어려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첫 피뱅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학교를 다녀와가지고 피부 화장이 살짝 되어 있어요. 살짝만 다시 해줄게요.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아까 진짜 이 거울을 해놓고 하니까 저 거울 진짜 학교 갈 때 꼭 애들 한 명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저거 맨날 다이소 가가지고 사서 썼는데 진짜 고등학생 된 것 같아. 눈썹은 그냥 섀도우로 채워줄게요. 컬러딥이라고 써있는데 얘 뭐지, 예전에 홈쇼핑에서 이것도 엄마가 뭐 아이라인 사는 데서 왔나? 그랬던 것 같거든요. 여기 마지막에 붉은기가 없는 갈색이에요. 얘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또 눈썹에 이렇게. 근데 이 섀도우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루가 너무 많이 나요. 섀도우도 눈썹에 발랐던 이 색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별로 티도 잘 안 나고. 이거 약간 쉐딩으로 바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따가 쉐딩을 한번 이걸로 해볼까? 이렇게 밑에까지 발라줬지만 얘가 티가 별로 안 나네요. 마음에 들지 않아. 입금 팔레트에 이 갈색으로 살짝 안쪽에 조금 더 진하게 발라줄게요. 이 정도 되게. 너무 못생기게 하나? 오늘 원래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한 게 아닌데 올리려고 한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노잼인 거예요. 노잼! 아, 이거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다시 찍고 있어요. 섀도우까지 다 완성이 됐고요. 너무 대충 하나? 오늘 볼 터치는 아리따움의 슈가볼 쿠션입니다. 또 그냥 대충 해서 여기다 이렇게. 제가 너무 막 발라가지고 쿠션으로 살짝만 가려줄게요. 됐다 됐다. 이쪽도. 네, 이렇게 볼 터치를 다 해줬고요.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키스미 1호인 아이라이너? 이거 브라운 색상을 이용할게요. 제가 저번에 이거를 닫다가 잘못 닫아가지고 이렇게 붓이 하나 잘못 나와있어요. 전 이걸로 잘 해볼게요. 내려서 그려줄게요. 제가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가지고 보통 아이라인을 내려서 그리는 편입니다. 제가 학생 메이크업을 항상 찍고 싶었는데 제가 조만간 탈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학생 메이크업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기회다 하고 찍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그려준 상태고요. 빛 받으니까 코가 없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쉐딩을 그걸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로 다시. 콧대를 이렇게 조금 잘라주세요. 콧대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밑으로 약간 이렇게 선을 살짝 하고 가운데 한번 끊어주고 손으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세요. 이렇게 콧대를 만들어주었어요. 그러고 다음에 할 거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고등학교 때 샀던 거거든요. 이거를 진짜 눈꽃만큼 썼다. 이거 고등학교 때 산 거예요. 그때 어떻게 써줬었냐면 제가 그냥 아무 브러쉬로 이렇게 살짝 묻혀가지고 여기 라인에만 살짝 발라줄 거예요. 여기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화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턱도 이렇게 깎아줄게요. 얘는 미샤의 벨벳 라이크, 제가 자주 쓰는 애죠. 얘로 해줄게요. 오늘도 그냥 쓱쓱. 이거 손으로 그냥 대충. 그리고 마스카라를 해야 되잖아요. 먼저 뷰러부터 찝어줄게요.
교복 입고 이렇게 화장하니까 진짜 점심시간에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원래 점심 먹기 전에 다들 화장하시지 않아요? 저는 진짜 생얼로 학교 가가지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계속 교실에만 있다가 점심 먹을 때 그때 이제 화장 이렇게 좀 대충 해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그렇게 화장 단속이 심한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 빼고 거의 걸리 막 그런 건 없었어요. 아, 이 마스카라는 이니스프리 스키니 꽁꽁 카라입니다. 이거 진짜 약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스카라예요. 되게 엄청 얇게 발려요. 솔도 엄청 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더에 바를 때 정말 강추. 근데 오늘은 약간 제가 그렇게 진하게 화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서 얘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진짜 꼼꼼하게 발려요. 이게 진짜 언더에 이렇게 엄청 좋아요, 진짜. 이렇게 눈화장을 다 했어요. 입술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인 마몽드의 벨벳 레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대충 학생치고 너무 화장이 진한 것 같지 않나요? 어머! 다 끝나가잖아. 제가 고등학교 때 고데기를 무조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하나로 말았던 게 생각나가지고 오늘 고데기를 해둘게요. 머리숱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몇 번 쓱쓱쓱 하면 끝나요. 티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앞머리를 솔직히 내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 가르마가 갈라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갖고 어떡하지? 가발을 써볼까? 앞머리용 가발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다이소 거고요. 이거는 제가 처피뱅처럼 잘라놨던 건데 얘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게 초피뱅 가발을 한 거고요. 둘 다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 어때, 미나? 뭐야, 앞머리 무슨 일이야? 아, 내가 지금 고민이 있어. 사실 영상을 이제 끝낼 타임이거든? 그래서 이 초피뱅을 하고 끝낼까? 아니면은 그냥 앞머리 까진 상태로 끝낼까? 고민하고 있었어. 대박. 뺀 게 나은데? 뺀 게 나? 그럼 난 영상 이러고 끝낸다. 그래. 알았어.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오늘 이렇게 학생 메이크업을 다 완성해봤고요.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